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이고 예쁘죠? 이거 구절초. 너무 예쁘다. 어쩌면 이렇게 풍성하게 폈어요. 이거 15cm 화분에 있는 거 하나 이렇게 심었는데 작년 가을에 판매하고 조금 비리비리 한 거 여기 사장님네는 좋은 거 못 심으세요. 다 판매되고 좀 뭔가 이쁘지 않고 밥이 별로 없거나 그러면 조금 부족한 거를 이렇게 항상 심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는데 하얀 꽃이 풍성하게 피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화분들을 여기다 갖다 놨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아, 여기 예쁘네 왔습니다. 또 새로운 꽃들이 많이 와서 지금 왔는데 꽃이 여기 이렇게 아주 그냥 소담하게 피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이거 15cm 하나로 심은 건데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한 겨울을 지나고 나니까 한 해를 묵고 나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피어주네요. 지금 요 예쁜 요 담장에 옆에 이렇게 담장 사이에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지금 요거는 분홍색 얘 막 쓰러지고 난리 났어요. 얘는 막 쓰러졌는데 흰색은 아주 꼿꼿하게 잘 서 있네요. 어머 여기 빨간색이다. 빨간색 이렇게 핀 거 보세요. 어머나 이쁘다. 이렇게 빨간색이 폈어요. 빨간색이 이렇게 피기 시작하네요. 정말 구절초 빨간색 너무 예쁘죠? 흰색도 이쁘지만 색색대로 다 예쁘기는 해요. 근데 빨간색 저 이거 너무 좋아요. 색깔이 와인색이잖아요. 와인색. 얘도 막 이렇게 쓰러졌어요. 진짜 여기에 손 볼 시간이 없으시죠? 일이 많으셔갖고 이렇게. 그리고 이거 폼폼국화. 여기는 폼폼국화인데 확실히 알이 다르죠? 커 보이죠? 요것도 꽃이 다 이렇게 맺혀 있어요. 폼폼국화도. 와 난리 났다 여기. 어머 세상에 저 노란 거는 뭐지? 에키네시아 노란 건가? 이렇게. 근데 구절초가 흰색이 가장 먼저 핀대네요. 이렇게. 그래서 흰색이 먼저 이렇게 피고 여기 흰색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볼 때 분홍색이고 요거는 분홍색이에요. 요거 분홍색. 요거 분홍색인데 아직 얘는 조금 이제 다음 주에 오면 요거 또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풍성하게 늦게서 올라온 요거 버들밭 편초도 지금 피고 있습니다. 요렇게 제가 또 예쁘룬에 새로운 꽃들이 왔다고 해서 또 이렇게 와서 영상에 담아 드릴게요. 아우 예쁘다. 구절초 너무 예쁘죠. 여기 꼭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예, 한 나무예요. 한 화분에 있던 나무 요렇게 심어 놓으니까 진짜 볼만 합니다. 예쁘죠? 하얀색 구절초입니다. 또 예쁘룬에 새롭게 들어온, 꽃들 먼저 보여드릴까요? 요거 물매와 요거는 흰색이에요. 물매와 흰색, 아메 귀여워. 요렇게 꽃이 폈네요. 이렇게. 한 포트에 가격은 3,000원씩입니다. 아우, 너무 예쁘죠? 당연히 노지 월동 잘 된답니다. 이렇게 한 포트에 물매와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는 알프스 바람꽃. 알프스 바람꽃. 꽃이 이렇게 예뻐요. 진짜 예쁘게 꽃 피잖아요. 요것도 지금 이제 여기 보니까 꽃대 올라오고 꽃이 피고 지고 막 이러고 있네요. 알프스. 요것도, 이렇게 한 포트에 가격은 3,000원입니다. 알프스 바람꽃. 꽃 정말 예뻐요. 이것도 계속 봄에도 피고 가을에도 피고 정말 매력 있는 알프스 바람꽃 3,000원입니다. 이건 돌앵초 들어왔나요? 앵초. 아 예쁘다. 이렇게 꽃이 지금 피고 있어요. 좀 성격 급한 꽃들은 벌써 이렇게 피고 있는데요. 이것도 돌앵초 이것도 노지 월동 굉장히 잘 되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한 포트에 이렇게 사각뿐이에요. 밥이 굉장히 좋죠? 한 포트에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렇게 꽃이 여기 꽃 핀 거 보세요. 정말 꽃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돌앵초 가격은 3,000원입니다. 어머나 구슬잔대 들어왔어요. 구슬잔대. 구슬잔대도 꽃이 이렇게 정말 예쁘죠? 이렇게 피는데 이것도 가격은 3,000원이에요. 이렇게. 저도 오늘 또 새로 들어온 꽃들 또 들여가야 되겠는데요. 구슬잔대 가격은 3,000원.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는 구슬잔대 월동되고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제비동자예요. 제비동자. 아 동자꽃. 이렇게 동자꽃이 특징이 있잖아요. 이렇게 피잖아요. 무슨 뭐라 해야 되지? 뭐 닮았다 해야 되지? 이렇게. 근데 밥이 엄청나요. 얘가 아주 화분에 꽉 찼어요. 얘는 번식도 굉장히 잘 될 것 같고 요거 심어 놓으면 요 자리는 아마 잡초가 근접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아주 요 화분에 아주 빽빽
묵직하게 이게 몇 개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담아져 있는데 가격은 3,000원이고요. 그것도 얼덩이 잘 된답니다. 정말 귀여울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하단에 맨 앞에 이렇게 심어놓고 아니면 집에서 베란다에서도 이렇게 화분 넓적한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놓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제비 동자 이것도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 물살이 나무예요. 물살이 하면 나무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 세상에 요렇게 미니미니한 요런 물살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요 꽃이 폈네요. 꽃이 폈다가 졌는데 요 물살이 나무가 요렇게 조그만데 지금 사장님이 지금 영상이 아마 이틀 전인가 올라갔거든요. 이게 난리가 났답니다. 아주 그냥 막 주문이 폭주하는 꽃 중에 지금 요것도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물살이 요렇게 꽃이 예쁘게 펴요. 진짜 꽃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큰 나무가 싫으신 분들은 요거 사서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살이 요것도 월등히 잘 되고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아유 진짜 너무 앙증맞게 너무 어머나 애기 금매화 금매화 나왔네요. 요거 진짜 심어놓으면 너무 예쁘게 피는 그 큰 금매화가 아니라 요거는 애기 금매화인데요. 꽃이 요렇게 예쁘게 핍니다. 어구. 이것도 한 퍼트에 가격은 3,000원이고요. 요렇게 나무가 요렇게 저도 요거 데려다가 심어야 되겠어요. 심을 거는 많고 애기 금매화 이것도 가격은 3,000원이고요. 오 고산동자 고산동자 요거는 이렇게 바위에서 바위 틈에서도 이렇게 크나 봐요. 이렇게 아주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고산동자 요것도 가격은 3,000원이고요. 포트는 이렇게 아유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꽃이 진짜 너무 예쁘게 피는 것 같은데 요것도 가장 앞에 앞자리에다 이렇게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고산동자 가격은 3,000원입니다. 어머 가을 테리아 나왔네요. 가을 테리아 요게 이렇게 보면 열매가 달려요. 열매가 있는데 지금 열매가 안 보인다. 가을 테리아 요것도 조경 식물로 굉장히 인기 있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요 열매 있죠. 여기 열매 보이네요. 여기도 있다. 이렇게 빨간 열매가 이렇게 달리는데 꼭 마치 사과 같아요. 사과 같이 생겼어. 아주 미니 사과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열매가 달리는데 이것도 조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나무 중에 하나. 가을 테리아. 이름도 너무 예쁘고 정말 잎 자체가 가을가을하네요. 가을 테리아. 이것도 노지 월등 잘 되고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아우 예쁘다. 정말 예쁘죠? 요 열매가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가을 테리아 가격은 3,000원입니다. 그동안 은남 소국이 없었는데 또 이렇게 은남 소국이 들어왔네요. 은남 소국 지금 제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은남 소국 이렇게 있을 때 심어놓으시면 이거 올해 심어놓으시면 내년에 또 풍성하게 볼 수 있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은남 소국 가격은 3,000원입니다. 에델바이스입니다. 에델바이스 꽃이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진짜 예쁘게 피죠. 이렇게 피어주는 에델바이스 요것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요. 요거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인기 좋은 에델바이스 또 들어왔네요. 요것도 가격이 3,000원이에요. 진짜 요거 꽃이 굉장히 예쁘다 그래서 저도 요거 하나 심었어요. 노지에서 월등히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에델바이스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거는 석참 베토니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주네요. 진짜 예쁘죠. 꼭 뭐지 부뚤레아 같기도 하고 꼬리풀 같기도 하고 꿀꿀 뭐지 무슨 사르비아 같은 그런 느낌 그렇게 꽃이 피는데요. 예, 석참 베토니도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석참 베토니 이것도 가격은 3,000원이고요. 노지 월동 잘 된답니다. 구름 미나리 아제비 요것도 꽃이 요렇게 예쁘게 펴요. 저거 뭐지? 물살이 같이 꽃이 요렇게 피네요. 구름 미나리 아제비 요것도 노지 월동 잘 되고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오! 샤프란, 빨간 샤프란 또 많이 들어왔네요. 빨간 샤프란 꽃이 굉장히 예쁘죠. 여기 중북부에서는 남부에서는 이게 노지 월등히 가능한데 중북부에서는 조금 그게 안 돼서 조금 아쉽기는 하죠. 근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예쁘게 피는 샤프란 요거는 한 포트에 이게 지금 15cm 분에 담겨져 있는데요. 요게 좀 3촉? 4촉?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정말 꽃이 너무 예뻐요. 요거는 이제 겨울에는 중북부에서는
조금 안으로 들여놨다가 내년 봄에 또 노지에서 키우시면 꽃을 예쁘게 보실 듯 합니다. 지금 분홍색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이거 보세요. 얘는 밥이 엄청 많네요. 얘는 세상에 이렇게 밥이 많아요. 요거는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홍색 샤프란 꽃 예쁘죠? 이것도 한 포트에 가격은 3,000원입니다. 분홍색 샤프란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용담 보세요. 용담 지금 있네요. 용담 이렇게 큰 화분에 있고 작은 분에 있는데요. 지금 보라색이랑 여기 흰색이 있는데요. 흰색은 아직 꽃이 피지는 않았어요. 아직 피지는 않았고 이렇게 보라색은 꽃봉오리가 막 잡혀 있고 꽃이 하나씩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저희 꽃밭에 있는 거 보셨죠? 정말 예뻐요. 요거는 겨울에도 굉장히 강하고 여름에도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도 얘는 무너지지 않고 잘 살아줬답니다. 용담 요거는 큰 15도 넘는 것 같아요. 한 18cm 되는 것 같은데 15cm분에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용담 보라색 12,000원, 흰색은 이렇게 핍니다. 흰색도 가격은 똑같아요. 12,000원이고요. 요거는 큰 화분에 있는 거예요. 큰 화분은 12,000원이고 이렇게 작은 분에 있는 아이들은 4,000원입니다. 작은 분에 하얀색 이렇게 보라색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거는 폼폼 국화입니다. 폼폼 국화. 아유, 노랗게 이렇게 꽃이 피고 있네요. 요것도 한 포트에, 아이고, 이렇게 한 포트에 가격은 5,000원입니다. 요거 폼폼 국화, 노지 월동 된다고 되어 있네요. 폼폼 국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와, 해국이 이렇게 꽃이 피네요. 오, 너무 예쁘다. 해국 보세요. 얼굴이 굉장히 커요. 얼굴이 이렇게 큰 해국. 지금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요것도 가격이 3,000원이에요. 지금 먼저 번에는 이렇게 나무가 조금 작았었는데 얘는 나무가 굉장히 컸고 이렇게 꽃이 많이 폈어요. 이렇게 큰 게 있고 이렇게 작은 게 있어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아, 제가 요거 계속 보여드리죠? 저도 요거 3개 심었는데 야생 레이시아는 지금 계속 요것도 폭주를 합니다. 엄청 인기 좋은 야생 레이시아 요 있을 때 부지런히들 심으세요. 야생 레이시아 정말 인기 있습니다. 꽃도 정말 잘 펴주고 여름에도 강하고 겨울에도 강하고 여름에도 강하고 정말 인기 있는 야생 레이시아 요것도 가격은 3,000원입니다. 꽃이 이렇게 피는 레이시아 3,000원입니다. 요것도 가격도 굉장히 착하잖아요. 설아. 지금 꽃 색깔은 어떤 게 빨간색이 어떤 게 분홍색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랜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착한 가격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설아. 정말 이것도 인기가 엄청 좋아요. 많은 분들이 요거는 하나도 안 사고 두세 개씩 다 이렇게 빌어가는 설아. 인기 짱! 엄청 인기 좋은 설아.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 가격 착하게 드릴 때 있을 때 얼른 들여가세요. 나중에 이제 없으면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한답니다. 설아 가격은 3,000원입니다. 벼룩이 울타리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요. 요거는 주택가 아니면 정원 꽃밭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 담쟁이에다가 요거 엄청 많이 심으신대요. 그래서 요것도 인기가 좋은데 벼룩이 울타리 요것도 가격은 3,000원입니다. 아유, 꽃이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꽃이 요렇게 예쁘게 생겨가지고 요 담장에 이렇게 심겨져 있으면 안개꽃 같기도 하고 정말 하늘하늘 예쁘게 피는 벼룩이 울타리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 심어놓으시면 요거 월동도 잘하고 요게 또 밥도 굉장히 많아지고 아직 번식이 그렇게 잘 된대요. 그래서 담장에 최고로 인기 좋은 또 정원을 정비하시는 분들 정원을 이렇게 조경하시는 분들이 요 벼룩이 울타리는 꼭 심어주신다고 하네요. 벼룩이 울타리 가게요. 노란색 저희 꽃밭에도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데 진짜 색깔이 너무 예뻐요. 진짜 이게 꽃밭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 노랑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노랑이 아니라 정말 예뻐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아주 꽃밭에 아주 존재감이 확실하게 아주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있는데요. 구절초 노란색 다 한 포트에 가격은 다 3,000원씩이에요. 이렇게 또 풍성하죠? 이렇게 하나 한 포트에 가격은 3,000원씩이고요. 요건 노란색 구절초는 월동 진짜 잘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아직 꽃이 덜 핀 요거는 이제 조금 덜 폈죠.
가격은 다 같아요. 요거는 요렇게, 요, 요렇게. 한 퍼티에 가격은 다 3,000원씩입니다. 노란색이에요. 요거는 흰색. 흰색도 새로 들어온, 저기, 뭐야. 꽃들은 아직 봉오리가, 요건 좀, 요 앞에 들어온 거고, 요건 몇 개는 이제 꽃이 피었고, 지금 새로 들어온 애들은 요렇게 꽃봉오리가 요렇게 잡혀 있습니다. 요거는 흰색이에요. 흰색도 굉장히 예쁘죠? 지금 요 예쁘르네 피어 있는 거 제가 보여드렸죠? 요렇게 예쁘답니다. 흰색. 지금 빨간색 보여드렸죠? 이렇게 빨간색도. 빨간색은 그렇게 많이 없네요. 오렌지색이랑 빨강이, 되게 인기가 좋은가 봅니다. 저도 보면, 꽃밭에서 보면 요것도 색깔이 특이하니까, 흔하지 않은 색깔이니까 굉장히 예쁘잖아요. 빨간색, 이렇게 빨간색도 있고, 여기는 오렌지 색깔. 오렌지 색깔. 노랑보다 조금 짙은, 오렌지 색깔. 여기 사진? 사진 볼까요? 사진 요렇게. 이렇게 구절초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진한 분홍색, 연한 색이 아니라 색깔이 굉장히 진해요. 분홍색이라긴 하지만 진한 분홍색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한 퍼티에 가격은 3,000원씩. 꽃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지금 피기 시작하면 한참 꽃을 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올해 심으면 내년에는 또 더 풍성해진답니다. 그리고 봄부터 얘는 순이 올라와서 이제 키가 큰 게 싫으시잖아요. 그러면 잘라서 계속 삽목을 해주면 가을에 꽃을 삽목둥이라든가 원 나무도 그렇고 삽목둥이도 같이 이렇게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풍성하게 꽃을 보는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답니다. 구절초 이렇게 진한 분홍색이에요. 삼색 아스타가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삼색 아스타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지난번에 꽃이 안 피어서 어떻게 삼색이 무슨 색이 있을까 궁금했는데 지금 삼색이 피었네요. 핑크색, 흰색, 보라색 이렇게 세 가지 피어 있는데요. 삼색 국화 아니 국화가 아니라 아스타. 삼색 아스타 가격은 4,000원입니다. 이렇게 삼색 아스타 가격은 4,000원이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지지 소국인데요. 이것도 가격은 4,000원이에요. 이것도 삼색이라 그랬는데 지금 두 가지 색깔만 보이고 있거든요. 흰색은 안 보이는데 지지 소국 이것도 한 퍼티에 가격은 4,000원입니다. 아우 너무 예쁘죠 이렇게. 포트머미 들어왔네요. 포트머미 들어왔는데 지금 아우 너무 예쁘다. 저 소국 쬐끄만한 애가 이런 색깔로 피는 것 같은데 아우 예뻐. 너무 예쁘죠? 지금 요거 한 포트에 가격은 7,000원입니다. 어우 예뻐. 이런 거는 노지 월등이 조금 어려워요. 한 겨울 보고 아니면 안에다 들여놓으셔야 돼요. 요거는 포트멈은 노지 월등이 조금 어려워요. 아우 예뻐. 너무 예쁘죠? 요런 색깔 있고 요렇게 노란색 이렇게 노란색이 있고요. 또 이렇게 분홍색으로 피는 포트멈이 있네요. 꽃 모양이 조금 다 다르죠? 예뻐요. 이렇게 한 퍼트의 가격은 7,000원씩입니다. 아유 예뻐. 가야소국 정말 예쁘죠? 가야소국 이렇게 한 퍼트의 가격은 4,000원씩입니다. 꽃 예쁘죠? 이렇게 생긴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피는 아이들도 있고 다양해요. 어머 얘 너무 이쁘다. 이거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아우 예뻐.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야소국 가격은 4,000원입니다 이거는 아스타. 무지로 되어있는 이거 보라색이에요. 진한 보라색인데 지금 영상으로는 이거 보라색이 이렇게 보이고 이거는 분홍색이에요. 조금 다르긴 하죠. 실제로는 굉장히 진하게 나오는데 이 분홍색은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하고 여기 이렇게 보라색 요거 영상보다 조금 더 진해요. 제 핸드폰이 조금 색깔을 다 못 나타내네요. 요거 아스타 이게 지금 15cm 분에 담겨져 있는데요. 가격은 7,000원입니다. 아스타는 노지 월동 굉장히 잘 돼요. 요거는 7,000원입니다. 요거 구절초예요. 구절초인데 제가 저희 꽃밭에 지금 이게 쑥인지 풀인지 꽃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꽃이 하나씩 올라오잖아요. 근데 요거였네요. 둥근 꽃 구절초. 어머나 세상에. 이거 보세요. 그냥 보면 그냥 구절초 같지가 않고 왠지 쑥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요건 둥근 꽃 구절초가 맞네요. 둥근 꽃 구절초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잖아요.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예쁘게 피는데 이거는 한 뿌리의 가격이 3,000원입니다. 둥근꽃 구절초 가격은 3,000원입니다. 분재극화, 분재극화입니다. 분재극화 100봉. 지금 꽃봉오리가 다 잡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것도 한 포트에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것도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꽃 피면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꽃이 피면서 색깔이 여러 번 바꿔주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 있는 꽃이에요. 이거 꽃 보시고 또 실내에서 분재로도 이거 만들면서 피우면 굉장히 예쁜 매력 있는 분재극화랍니다. 분재극화. 지금은 요게 요런 색깔로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색깔이 여러 번 바뀌는 매력 있는 분재극화. 이것도 가격은 3,000원입니다. 쑥부쟁이입니다. 쑥부쟁이. 요거는 청아 쑥부쟁이. 요거는 청보라색으로 피는데요. 이렇게 청보라색으로 피는 청아 쑥부쟁이 가격은 3,000원이고요. 요거는 홍아 쑥부쟁이. 요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피어주는 홍아 쑥부쟁이. 이것도 가격은 3,000원이고요. 요거는 일본 쑥부쟁이. 요것도 가격은 한 포트에 요것도 3,000원이고요. 까실 쑥부쟁이. 요거는 이렇게 꽃이 이렇게 송이송이 피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하나씩 피고 있는데 정말 매력 있는 까실 쑥부쟁이. 요것도 가격은 3,000원씩이고요. 왕관 쑥부쟁이. 왕관 쑥부쟁이 지금 몇 개 없어요. 왕관 쑥부쟁이도 가격은 3,000원인데요. 이렇게 꽃이 풍성하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까실 쑥부쟁이, 왕관 쑥부쟁이 다 쑥부쟁이들은 가격이 3,000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쁘룬에 와서 새롭게 들어온 야생화 또 소개해드렸습니다.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사장님 보시고 조금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주문이 엄청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또 확인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사장님이 확인하시고 연락 드릴 거예요. 택배비는 무조건 가격에 상관없이 4,000원이고요. 3만원 이상 택배 주문 가능하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